저는 내세울만한 경력은 안 돼요, 사실은. 근데 뭐 말하는 거 보면 전문가라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이론적으로나 이런 쪽을 굉장히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어요.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경험 있죠. 내가 겪어보고 해보니까 이렇더라. 이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이론적인 부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.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아는 척은 하진 않습니다. 그냥 모른다 합니다. 저도 그러니까 만능 척척 박사는 아니고요. 쥐뿔도 모르지만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좀 더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 케이스지. 파고 보니까.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주행하는 거나 타는 거는 선수인 사람한테 같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웠었고요. 내가 이유도 없이 자빠지고 날아가고 이게 무섭잖아요.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항상 상황 사고 분석을 무조건 했습니다. 왜? 이유도 없이 뭐 이유도 내가 넘어졌는데 이유를 모르면은 오토바이 타는 그 순간 매 순간 한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. 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언젠가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그 사고도 안 날 거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뿐만.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저는 내가 왜 자빠졌고 아 무엇 때문에 이래 해서 자빠졌는 것 같다.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?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. 지금도 솔직히 내세울 거 없고 트랙 올라가면은 저는 알천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쿼터급한테 똥꼬 다 따였습니다. 쿼터 타 이게 그래서 실력차가 절실히 이런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. 직발이는 엔진 출력만 센 아이들만 있으면은 직발이는 원숭이 태어나도 빨라요. 근데 코너 들어가서는 진짜 스킬은 코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허접대기라는 말이에요.